어째서 왜 데이트 막 도도 엑스랑 했잖아. 나연이한테 그 제주도 간다고 하고 난 지연이한테 그 홍만 붙여 보냈거든. 근데 너 왜 나한테는 안 보여? 짜증나게? 왜 갑자기? 야 너는 그리고 너 나랑 제일 늦게 얘기했던 거 알아? 늦게 알아갔던 거 알아? 그러니까 근데 내가 너 선택 한 번 했었잖아. 나는 너가 그냥 그건 줄 알았어. 안 죽어. 우리가 친해졌잖아 진짜. 그래서 그냥 보낸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. 근데 내가 그것도 골랐었잖아. 데이트 상대도 골랐었잖아. 그러니까 더 그렇게 봤지. 어? 알아봐야겠다 했는데 다음날 이제 엄지선이 데이트 상대를 변경하였습니다. 새로운 데이트 상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고. 미안 어? 아 근데 나 지연이랑 좋은 시간 재밌게 보내서 지연이랑 데이트하고 나서 그냥 지연이를 뽑았어. 근데 그러고 나서 X도 이제 중간에 개입이 들어오면서 질투도 느껴지고 그 상태에서 뭔가 다른 그거를 하기에는 뭔가 그게 그렇지 너도 못 말하는 줄 알지. 뭔가 나 너무 복잡한 상황에서 너도 왔는데 난 진짜 너무 고맙지. 나랑 친해졌으니까 되게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온 줄 알고 충분히 이해? You understand? 근데 그런 마음이긴 했는데 그래도 시간을 좀 보내보고 싶었다.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거든. 못 마는지 알겠어. 그래서 해보고 싶었다. 아직 뭐 시간 많으니까 한번 재밌게 놀면 되지. 아 근데 그때 취소하지 말지. 왜 취소했어?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. 알았어. 맛있는 거 먹자.